지랄. 아직도 안 끝났어. 별일 수 있는 기회겠죠?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아 그냥 제가 할게요. 히스클리프가 그토록 바라던 캐슬린이 눈을 뜬 채로 관소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일단 써, 일단 해보고 합시다. 그러나 아니야. 다른 세계의 캐슬린이 더 씌워지고 있어. 캐슬린, 내게 이러지 마. 선택 안 했어도 밖에서 모든 걸 견뎌낸 이유는 너였어. 그냥 저택에 다시 돌아와서 너를 만나고 싶었어. 그것뿐인데. 절규하며 울부짖고 있는 캐슬린은 어딘가 불안정한 듯 주위가 일그러져 간다. 내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건 이 세계의 모든 히스클리프가 어떻게 되는 말든 너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히스클리프는 곧 나야. 내가 세상에서 느낀 가장 큰 고통은 히스클리프가 느낀 고통이고, 내가 삶에서 가장 많이 생각해온 건 히스클리프야. 다른 모든 것이 낫고 그 애가 없는 세상이 도달할 거라면 캐슬린 또한 존재했던 말. 캐시! 어딘가에 네가 느껴져! 어디 있지? 인격 소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캐서린 씨의 의지가 개입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캐서린 씨가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 방해하지 마! 날 불러와줘! 네가 진정으로 히스클리프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네? 이게 뭔... 예? 어디 있지? 내게로 와, 캐슬린! 어딘가에 네 목소리가 들려. 아, 제발. 여기다가 말하면 녹음되는 건가요? 오케이. 어, 뭐야? 못 써? 힘내세요. 오케이. 자, 침잠 데려옵시다. 어, 잠깐만. 오케이, 침잠 데려옵시다. 침잠 데려옵시다. 이건 아니다. 연출 스케줄. 오케이, 작전 지역 진입 확인했어. 네, 입감 양호합니다. 땅과 마님께 손끝이라도 대려는 자가 있다면 불결한 것. 오케이, 저택의 메아리. 현명은 반대요. 일반적인 상황에선 선택하지 않을 방식이겠지만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오. 오케이, 진동해서 눌렸어요.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지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음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것도 결국 다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두 개.
어두운 무지를 열어줬지라. 억까만 없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기믹은 아니긴 하거든요, 사실. 어려운 기믹은 아니라서.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 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너 왜 이거 높냐? 아, 3.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고 조세핀을 최대한 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힌들린 나중에 잠자 치고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어두운 무지를 열어줬지라. 괜찮아요. 부상 없이 나오는 게 최고야, 알지? 아, 뭐 있는 거 아니지? 괜찮지? 이제 이거 풀어주고 뭐라도 하나 잡고 가야 돼요. 이거는 네가 이걸 때리자. 이거 7이구나. 그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네가 이거 때리고 이러면 됐죠. 고작 터뜨려주지. 야, 띠띠띠 말이 되냐? 오케이. 적중에 정신 못 차리는 녀석이 있네.
아, 처리해볼까요?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떻게 해보죠? 일단은 필요 없을 거예요. 탑을 할 수 있는 애들 먼저 일단 해놓을게요. 이거는 그걸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다 안 되잖아. 이 정도 해놓고 호환경으로 되나? 고작 터뜨려주지. 무지하니까. 오케이, 여우비. 쓸데없는 관심 필요 없다. 여우비가 진짜 국밥이라니까. 이게 진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국밥이에요. 참고로, 이거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아니, 야, 34잖아 너.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칼날이 잘 드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 다시 못 살게 구는 일은 없.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기분 좋아진 거 봐 이거.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시도해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뭐랄까? 쓰자. 아니다. 소환이잖아요. 그만큼 키워보지. 잘만하면 흐트러질 것 같은데. 대부분 분야에서 저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AI지만 그러네, 안 생기네.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영역은 잘 쓰지 않았던 기능이라 일단 먼지를 털어내야 하거든요. 보니까 이거 때리면 얘들 다 얘도 흐트러질 거고요. 너 지금 몇 시야? 1? 이걸로 갈게요. 잡아야 되네 이거.
어두운 무지를 열어줬지. 아마 이번에 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흩어질 것 같긴 한데. 흩어졌죠. 그럼 이제 하나 더 안 나오지. 전술의 승리네요. 대단한 지휘인데. 관리자가 아니라 지휘관이었던 거 아니야? 모두를 치워버리고. 오케이. 한 번에 세 명 때리고. 아? 저기요. 뭔데 이거? 파견 무력. 어? 파견. 야! 공적을 인사과에 보고해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두 개를 동시에 부숴야 되네요. 직접 알게 합니다. 거의 동시라고 봐야지. 이거는 체력 다 차니까 뭐 2분의 1이긴 한데 그래도 웬만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얘들은 또 내성이 왜 이러냐? 환상체 취급이네요.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 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쓸게요 이거. 이건 이걸로 때릴게요. 키워보지. 예스 예스. 이거 말 안 해도 돼. 괜찮아요. 기록에 따라 당신 저 반사 데미지 맞아봐야 그렇게 안 세요. 훌륭하오. 이외에 특별히 처먼 누나잖아. 받은 피해로 반사. 다시는 그것도 있는데 애초에 간식인가? 네. 대체 체력이 227인데 이런 걸로 아프겠어? 매우새. 어? 뭐야? 오케이. 타임 어택이네요, 이거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하죠. 여기 달고. 이렇게 할게요. 어? 안 되나?
고작 터뜨려주지. 야. 방금 봤어요? 이게 말이 되냐? 개체의 유효한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제 예상만큼 관리자님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부술 것 같고 있네 이제. 그치? 이것도 부쉈다. 오케이, 둘 다 부쉈어. 간 아프고 애처로운 목소리가 떨림을 가득하는 채 울려대고 있다. 내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니었어. 무척 혼란스러운 듯한 그 목소리에게 조심스러운 말을 건네본다. 그럼 역시 이 일들이 벌어진 게 나만을 위한 히스클리프 같은 건 애초에 바란 적 없었어. 우리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것 같다. 난 그저 모든 히스클리프의 행복을 바랐을 뿐인데 단지 그걸 위해 나라는 존재를 전부 죽이고 싶었을 뿐이라고. 제발 누군가 도와줘.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거야? 너 이거 되지? 히스클리프 보정. 이건 어디선가 황금가지의 따스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 히스클리프 너니? 네가 있는 거야? 그래 캐시 내가 왔어. 내가. 서른 기쁨 분노의 착 많은 감정이 히스클리프에게서 느껴진다. 아 들리지 않아. 그리고 그 감정은 캐서린의 목소리에도 느껴진다. 젠장. 따스한 기운이 천천히 힘을 잃어가는 것이 느껴진다. 더는 캐서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즉 순탄하게 흘려갈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다고. 히스클리프는 실망 대신 이지를 다지며 앞으로 향해 나아갔다. 수감자들도 그런 그의 뒤로 하나둘 무기를 고쳐지며 천천히 나아간다. 오. 부디 고통 속에서 깨어나게 나의 캐서린. 어 말 탔다.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어떤 고래도 거뜬히 잡을 것 같은 투지였는데요. 보통의 모식갱이가 어디 있는데? 보자. 일단 아 이렇게 할게요. 이걸 네, 왜 네가 갖고 있냐? 있어요. 대장에게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하고 체력 피해를 치유준다. 에? 이게 뭔 소리? 어디 있는데? 없잖아. 그냥 메터마다 생기는 거겠지? 그럼 뭐 때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불결한 것. 적합한 관리법이었어요. 폭로 지금 지식 3 계속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세거든요. 피어나라.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이거 여기다 박을게요. 밥판 아니다 오구리 아직 직식 3이에요 직접 열어드리죠. 야, 과감한 판단 일한다. 놀라운 명령이네요.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거군요.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진 몰라도 그때를 자, 위해서 이번엔 미리 음원을 녹음해야 한다. 직선으로 할 수 있냐 이거? 아, 이런 가능하네. 그러면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이렇게 할게요. 미처 몰랐네요. 이번 벼락이 오. 진동이 아직 많이 안 쌓여있으니까 최대한 좀 덜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거 침대 몇 부여요? 6? 이거 침잠쉐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가능하지? 오케이 그럼 이거 인도한 건 됐고 가자 가자 피어나라. 190. 적확한 한합이었어. 또야? 적 중에 정신 못 차리는 녀석이 있네. 처리해 볼까요? 인도적인 조치는 필요 없을 거예요. 14턴인데 아직 벌써. 또 여기 때리고. 합이 안 되네 이건. 이거는 진짜 회피해야겠는데. 회피 가능? 오케이. 이 땅과 마님에게 손끝이라도 대려는 자가 있다면. 자 해보자 마지막까지. 방금의 물리적인 공격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개체의 정보까지 일일이 읽어드리는 기능을 바라시는지는 야! 미처 몰랐군요. 저 캐서린을 불러선 안 됐던 거야. 나와 모든 캐서린이 사라질 수 있다면 더 이상 히스클리퍼가 불행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히스클리퍼도 같은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은 강렬한 슬픔이 전해져 온다. 그때 도망치지 않고 말했어야 했는데 히스클리프의 후회 깊은 말처럼 생략되고 삼켜온 말들이 결국 엇갈린 평행선을 만들어버린 것만 같다. 지금이라도 되돌리 놓을 수는 없는 걸까? 그 사람이 쳐놓은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히스클리프가 무어라 소리치려 하지만 세대 비명소리가 머리가 터질 것처럼 쩌렁쩌렁 울린다. 캐서린 이제 와서 방해하지마. 모든 히스클리프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부 죽이기로 약속한 거잖아.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 사이에는 따스한 온기 같은 목소리가 맺혀온다. 아니 나는 두 캐서린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걸까? 캐서린은 거대한 손을 움찔거리며 비틀거리고 있다.
이 틈을 타서 저 손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손은 순식간에 무력화되었다. 알 수 있었다. 어? 석박 2. 오. 자, 4턴 동안? 맞서보죠. 4턴 안에 잡으라고? 우리들에게 입값 파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아 잠깐만 마비잖아. 그러면 모든 코인이구나. 씨. 해피 이거 해피 해봐라. 오작 더 들여주지. 쓸데없는 관심 필요 없다. 이제야 한번 쓰긴 했어. 오케이 회피했고. 기세를 다시 잡았군요. 뭐 위기 이건 다 막아주면 되겠죠. 그런 거야? 해봐. 데려는 자가 있다. 야, 근데 이건 진짜 한번 실수하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야! 정리하겠습니다. 불결아. 공격 능력 평가 양호. 어우, 제대로 고쳤네. 깨달았나? 이런. 얼어가지 조심 못할 거야. 지금은 기세를 다시 잡았군요. 뭐 위기에 강하다 그런 거야? 실수했네. 어, 괜찮아. 일단 관망님에게 손끝이라도 대려는 자가 있다니. 어? 방금 어떻게 하신 거죠? 치명적인 한 방이었어. 거의 진압되겠는 걸요? 맞아. 여기까지 다 울리지 않았어? 진짜 힘들다. 직원들이 우세한 환경에 있습니다. 관리자님이 제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결과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틀어 신뢰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긍정적인 변화네요. 키워보지.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언제나 옳은 말만 한답니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찢어놓아줘. 개체에게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눈을 보면서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두의 희생을 기리며 축배를 드는 것도 네? 나쁘지 않겠죠. 이게 네? 뭐라고? 미개겠지. 그냥 때려. 고작 터뜨려주지. 그놈한텐 다른 공격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고통의 밑바닥 속에서 몸부림치기를. 젠장, 여긴 캐시가 같이 있던 관인가? 차갑고 너무 어두워. 이딴 곳에서 줄곧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두운 곳을 그렇게 싫어하던 네가. 내가 끝까지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도망치지 않고 너에게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심하고 거지 같네. 하지만 관을 박차고 나온 거냐 히스클리프. 쓸모없는 짓거리군. 차라리 거기서 평생 후회만을 떠올리며 죽는 게 나았을 것이. 닥쳐. 마지막까지 도망가진 않을 거다. 너무 늦어버렸지만 영영 늦기 전에 나는 이 기회를 잡겠어. 비록 내가 행복해지는 미래는 아니더라도 네가 행복해진 결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누지 못한 대화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건 확실하니까. 그렇구나. 맞아. 두려워서 말을 꺼내지 못한 채로 너의 행복을 바랬던 것부터 틀렸던 건데. 얼핏 캐시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어? 상태가 좋지 않은 직원이 보입니다. 높은 확률로 곧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겠군요. 관리자님의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야, 여우비 히스클리프 개쓰레기 됐는데 갑자기. 어, 그러면 너 이거 다 쳐맞으면 더 세지겠네? 이런 씨. 핫불가 아니지? 깨달았나? 그 공격은 적합하진 않아 보이네요. 관리법에 적어도... 직접!
열어드리죠?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너 이거 침잠 관련 있냐? 없지. 이 땅과 만인에게 손끝이라도 대려는 자가 있다니. 이거면 끝날걸 이제? 쓸데없는 관심 필요 없다. 그래도 언제나 추월할 수는 없으니까. 딱땜인데? 다시 못 살게 되면 없을 것이오. 우리에게 안식은 없다. 파우스트, 만약 여기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히스클리프 씨를 소멸시키는 데 성공하여 마왕 히스클리프는 모든 세계를 넘어다니면서 히스클리프를 소멸시킬 것이며, 캐서린의 소환이 성공한다면 그녀 또한 모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캐서린을 탄생시키겠죠. 그렇게 되면 그 끝은? 그 끝은 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 둘만의 절교가 남지 않을까요? 어? 연말기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네? 단테, 당신도 일기를 쓰네. 해킹당했어. 엄밀히 말하면 일기는 아니야. 하루일과를 쓰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일기지. 삶의 기록이잖아. 그럼 그런 셈이라고 볼 수 있겠네. 캐서린,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인 새벽이 되면 나는 일기를 썼어. 열병을 앓는 날에는 특히 그 허물들을 전부 종이에 토해놓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지. 난 일기장 속에 모든 걸 솔직하게 적어놓았어. 하지만 일기장 밖에선 누구보다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숨기고 말을 하지 않은 주제에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항상 화가 났었거든. 히스클리프는 영영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아니, 난 알아야 해. 히스클리프, 어떻게 여기에? 여기까지 오기 위해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 캐서린, 너는 너무도 쉽게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려. 네가 오면 너무도 기뻤고 네가 날 쳐다보면 그날 하루가 행복했어. 마치 재앙 같았지. 그리고 나는 그 폭풍 같은 재앙을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캐서린, 고마워. 용기를 내줘서. 우리의 마음은 이제 어긋나지 않아졌구나. 단테, 내가 너의 일기장을 조금 빌려도 될까? 황금가지는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 어떤? 여태껏 너의 소망을 이루어주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의 히스클리프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네 일기장 속에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저 기록용에 지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던 내 단말기의 화면을 보았다.
골든보 싱크로나이즈드. 뭐? 지랄.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히스클리프. 나도 모든 세계의 히스클리프가 아닌 지금의 너를 사랑해. 아마 있을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던 모든 세계의 케이서린과 히스클리프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서로를 부르짖으며 보이지 않는 저마다를 끌어안으려고 했다. 캐시! 어디 있지? 너를 다시 내 품에 안아야겠어. 네가 계속해서 느껴졌어. 내 곁에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어딘가에 있어. 그렇지? 내가 네 마음을 찢은 게 아니야! 네가 네 마음을 찢은 거야! 네 마음을 찢으면서 내 마음까지 찢어놓은 거야! 이거 원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 이름 마음, 필리프! 내 이끌어서 품에 안겨줘! 이곳에 마음이 너무 즐거워서 내 몸도 다시 찾아오고 싶어 있어!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에 의해 탄생한 여러 세계가 눈앞에 연속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모든 가능성이었다. 대부분이 절규와 비통으로 끝나버리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 무수함 속에서도 고요하게 그지없는 장면이 보인다. 밖에는 언제 세워졌는지도 모를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묘비가 보이고 그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무지 속 워더링 하이츠에서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을 닮은 어느 아이들이 남아 워더링 하이츠의 마당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마음이었다. 저 아이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정해놓은 채로 보았던 마한 히스클리프가 사라지면서 씁쓸하게 읊조린 마지막 한마디가 흩어진다. 모든 세계의 캐서린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모든 캐서린이 완전히 사라지자 바뀌어가는 가능성들이 다시 펼쳐지기 시작했다. 원쇼는 히스클리프를 뒷골목에서부터 데려왔고 힌들리는 여전히 히스클리프를 경멸했으나 캐서린이 없는 워더링 하이츠에서 히스클리프가 더 이상 견딜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이후 워더링 하이츠를 일찌감치 벗어난 히스클리프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캐서린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 모든 장면을 이곳의 히스클리프도 같이 보고 있었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히스클리프와 그를 두고 사라져가는 캐서린을. 히스클리프가 내게 울음 섞인 저주를 퍼붓거나 왜 그랬냐고 멱살을 잡는다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사람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그 자체일 것이다. 하지만 히스클리프는 모든 걸 담담하게 보고 있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담겠다는 듯이. 그리고 비로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구나. 황금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야, 넬리. 넬리가 옥상 난간에 서 있는 채로 우리를 보고 있었고 수감자 대부분은 쓰러지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넬리의 손에는 옥상에서부터 빼낸 듯한 황금 가지가 지어져 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 너는 마음 착한 애니까 이해하지? 내가 거울 조각을 처음 보여준 그 사람에게 이걸 넘겨볼까 해. 소용없다는 거 알잖아. 너희는 온 힘을 다해 싸워서 쓰러지고 지쳤어. 그때만을 기다린 치프 버틀러를 어떻게 막을 셈이야? 저 시계가 한 바퀴 돌아간 후엔 난 사라져 있을 텐데. 그래, 지금은 너를 막을 수 없겠지. 하지만 되찾을 거야. 황금 가지와 내 개설인을. 개설인? 누구를 말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네. 히스클리프, 벌써 사라졌구나. 봐라, 너와 다른 사람들에겐 이제 기억의 얼룩이 되어버렸다는 거. 하지만 내겐 너무 선명해졌어. 절대 지울 수 없어. 그렇게 간절하다면 되찾는 날이 오길 바랄게. 황금 가지만 있다면 어떤 소망이든 마음이든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옥사계 남은 것은 관속에 있는 다 타버린 황금가지 하나뿐이었다.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나머지 한 개는 누군가 이미 가져간 듯하군요. 멀쩡한 한 개를 넬리가 가져갔어. 그자에게 간 거겠지, 헤르만. 뭐야? 실패하지 않았어. 되찾을 수 있어. 어긋나도 진심을 다한다면 다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나와 개설이니 죽은 세계에서조차 그랬던 것처럼. 이 관 속에 들어있는 자의 이름이 개설인인가요? 죄송해요.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져서. 이 관과 관의 주인은 곧바로 ACCA팀이 수거하여 본부로 전송해 놓을 겁니다. 괜찮냐고 물어보기엔 많은 것이 어긋나 있었다. 여전히 괜찮지 않아. 히스클리프의 단 하나뿐인 목표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랬기에 꿈속에서만 갇혀 살던 히스클리프도 사라졌으며, 그랬기에 히스클리프는 문을 열어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폭풍은 끝났고 고요해진 워더링 하이츠엔 어떠한 색깔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대신 유일하게 색을 띠고 있는 적고 제 이름은 히스라고 해. 황야에서 고독하게 피어나지만 폭풍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기다리지. 몰라, 그냥 시간을. 그제야 히스클리프는 꽃의 이름을 말하게 되었다. 절벽에 핀 꽃이라는 거거든요, 히스클리프가.
시간 과 이제는 나가야 할 때 자신을 태워 사라져가는 촛불과 닮아 있구나. 신호를 새도 없이 떠밀려 던져진 날 속에 내 길을 갈 수 있기를. 먼 훗날 언젠가는 돌이켜볼 기억 속에 미소 질 수 있도록. 멀리 멀리 날아가고 싶어. 밤하늘의 색처럼 별을 닿을 수 있게. 이 밤 또다시 찾아오겠지만 괜찮아 다 사라지네. 괜찮아. 아, 쫓아! 아니, 저기로 사라졌잖아! 어딜 보는 거야! 그걸 진작에 말씀해 주셨어야죠! 티사 어딘가를 이동하던 우리든 저음처럼 LCD에서 명령이 내려와 지정된 뒤틀림을 항상 쫓고 있었다. 히스클리프는 다행히도 빠르게 활기를 되찾은 것 같은... 야, 뒤질래! 이쪽으로 넘기라니까! 그걸 넘어서 평소보다 한층 더 열성적이게 된 것 같았다. 오랜만... 아니 넌 왜 색깔이 전부 존재하지? 기친에게 아직 닿지 못한 거야. 플라잉 게이 또 왔네. 별은 아주 까마득하게 있으니까. 단테, 당신도 꽃을 좋아해? 그렇게 된 것 같아. 당신이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는 장미 한 송이가 있었어. 당신의 방은 그 꽃이 풍기는 향기로 가득 채워져 있지.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은 긴 여행을 떠나 그 장미를 내버려 둔 채로 그곳에서 큰 정원에 도달하게 되고 당신이 보살폈던 것과 똑같은 장미가 수천 송이가 피어있는 걸 보았어. 그걸 본 당신은 울음이 차올라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 데미안, 이자에도 내게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간 이자는 계속 나한테 어떠한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었다. 그 수수께끼와 빗대는 것이 무엇일지 아주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았다. 깨달았기 때문이지. 내가 사랑하는 건 내가 두고 온 장미였다는 걸. 맞아. 세상엔 수천 송의 장미꽃들이 있어도 나의 장미꽃은 단 하나야. 당신이 물을 주고 갖고 주고 가시에 찔려서 가끔 아파하긴 해도 당신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향기가 나는 그 꽃 말이야. 이스클리프와 캐서린에게도 그러지 않았을까? 어느 세계에서도 여러 캐서린과 히스클리프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어디에나 있을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 행복하길 바라기보다 눈앞에 서로가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걸 깨닫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알겠어? 눈앞에 있는 나의 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만 한다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수천 송이의 장미꽃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이별 사람들은 자신의 정원만을 꾸미기 위해 장미꽃 수천 송이를 가꾸면서도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찾지 못하더라고. 하지만 이미 피어나게 된 그 나머지 꽃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묻자 데미안은 빙그레 웃었다. 그건 당신이 내게 양을 그려줄 수 있을 때. 그때
스스로 찾게 될 답일 거야. 말을 마친 데미안은 사라졌다. 어디선가 양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다. 끝이야? 케이바르트. 일단 가장 큰 문제, 나이도 너무 어렸고요. 이거 너무 힘들었어. 여기서 내가 진을 다 뺐잖아. 제가 여기서 거의 1시간치 진을 뺐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 연출은 좋았는데, 연출은 5장 때부터 더 좋았어요. 근데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 너무 힘들어.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진이 빠진 적이 없어. 다 모르겠고 이것 때문이라니까. 다 필요 없고 이것 때문이야. 이거 문제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래 그 연출을 보고 보여주고 싶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건 알겠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 이거 25톤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지쳐요. 이거 한 판 했는데 사람이 지쳐. 그 베르길리우스가 나왔을 때 와 우리를 구해주러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요, 그래 그런 기믹이었지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좀 너무했어요. 이거는 그래 뭐 넬리가 사실은 흑막이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한두 시간 동안 계속 플레이했던 거 괜찮아요. 멋있었으니까 뭐 기믹이 나쁘진 않았어. 좋았어. 기믹도 쉬웠고. 근데 여기서 힘든 게 계속 이어지니까 사람이 이쯤 가니까 지쳐 있는데 심지어 이것까지 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진이 빠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11시예요. 11시. 저 저녁도 안 먹었는데.